6번이요. 그래서 얘는 AB랑 AC가 직각이잖아. 그래서 68, 48, 그래서 BC, AD, 그래서 AD는 5분의 23,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닮은 꼴이라는 걸알수 있겠네. 얘랑 이 동그라미 X라고 하면 얘는 동그라미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럼 얘가 X다. 닮은 꼴이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뭘 알아야 될까요? AM은 뭐야? AM은 중점이잖아. 5cm죠. 여기는 5다. 5. 네. 5네요. AM도 5cm. 그래서 넓이를 구할 때 원래는요. 뭐가 5cm라고? AM. 아, AM도 5. 네. 여기도 5네요. 네. 그럼 이 넓이는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갑자기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아니요. 왜못 구해? 여기서 빗변은 어떻게 돼요? 일단 10, 이큰 삼각형에서 큰 삼각형의 빗변이 10이고요. 제일 작은 삼각형의 빗변이 6이에요. 근데 큰 삼각형의 밑변은 6이죠? 6이고요. 작은 삼각형의 밑변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밑변 모른다. 그러면 36은 10x. 그럼 x는 5분의 18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얘가 5분의 18이야. 그죠? 그러면 그리고 여기는 5잖아.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 다른 방식으로 푸는 건데, 전체 삼각형의 넓이에서 얘 하얀색 빼고, 얘 하얀색 빼면 A, M, D의 넓이가 나옵니다. 이해돼요? 근데 ABM의 높이는 어떻게 구해요? A, ABM, B, M. M의 높이요? 네. AD잖아요. 아. 맞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 있는 5 곱하기 아까 구한 AD 5 24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예 5분의 18 5분의 18 곱하기 5분의 24 곱하기 2분의 1. 이거를 뭐에서부터 빼냐면 원래 이 68, 48 48 곱하기 2분의 1부터 빼는 거다. 그러면 이게 삼각형 A, M, D의 넓이가 나오고요. 얘 계산할 땐 얘는 24 빼기 같은 거 묶어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5분의 12분의 얘는 5 곱하기 5 더하기 5분의 18 이렇게 나옵니다. 5, 25니까요. 25 더하기 18 어떻게 돼? 25 더하기 18. 43. 5분의 43. 그래서 20, 응? 5분의 12 곱하기 43. 야, 숫자가 엄청 이상하게 나오고. 24에서 빼는 거야. 그래서 AMD 넓이는요, 20, 12 빼기, 아, 12로 묶으면 2 빼기 25분의 43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얘는 25분의 7이죠? 곱하기 12. 이게 삼각형 AMD의 넓이다. 너무 복잡하게 나와. 이렇게 나오고요. MH의 길이는요, MH, M, 아, HM? HM 요만큼의 길이네. 갑자기 멘붕했어. 근데 얘는 닮은 꼴로 하면 될것 같은데. 닮은 꼴로 하면 되겠어. 얘는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는 얘랑 길이가 똑같아. 이해됐죠? 그럼 얘는 5야. 그리고 이렇게 이걸 구하고 HM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HM의 길이는 이 빗변에서 뭘 빼면 되잖아요. 얘는 아까 뭐였지? 5분의 24였나? 여기 길이가 5분의
어디 갔는데? 5분의 24였어요? 네. 5분의 24였고, 얘는 5분의 18, 5를 10에서 뺀 거니까 1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분의 18이죠. 5분의 7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닮음이잖아요. 닮음 비가 어떻게 돼? 5대 5분의 24야. 5대 5분의 24가 닮음 비야. 그죠? 그럼 높이는 5분의 24분의 x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5 곱하기 24의 제곱 곱하기 5x니까요. 아, 는 5x구나. 는 5x니까 어쨌든 이상해. x는 175 24의 제곱. 이야. 근데 이게 5cm잖아? 이거 5cm에서 빼면 돼. 뭐지? 5-175 근데 24의 제곱. 아, 이거 너무 힘든데? 아, 무식하니까 한번 해볼게. 뭐 어디서 잘못한 것 같아, 그지? 좀 이런 수 나온 것 같은데. 그래? 5, 1은 5. 5, 7에 30. 5, 75, 875 마이너스 24의 제곱은 어떻게 되지? 446, 428, 924, 48 그래서 576, 오, 175분의 이건 수가 나와요. 그럼 얘 빼기 계산하면 56 빼니까 9, 5, 9, 2, 1, 7, 5. 얘가 2보다 작은 수야. 이래봬도 이런 값이 나오네. 맞아? 아, 다 보자. 이건 의심스럽다. 6번이요. 아닌데. 몇 번이니? 여기. 1번 맞아? 1번이요? 틀린 것 같은데. 1번 맞아. 25분에. 아, 1번 맞네. 1번 맞네요. 2번에서 틀렸네. 1번 맞네요. 방금 뭐 했지? 다시. 얘가 5구요. AMD. 얘가 몇이었지? 5분의 24. 네. 였어요. 그럼 얘는 5구요. 얘는 약 5분의 18이었나요? 네. 그러면 5분의 7. 이게 5에서 5분의 18을 빼면 되잖아요. 네. 5분의 7이다. 5분의 7 곱하기 5분의 24는 5 곱하기 HD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도 그냥 다 비례식으로 구할 수 있겠다. 그냥 이거 하지 않고요. 그냥 비례식으로 바로 구하겠어요. 직각인데 이 큰 것과 얘도 비례식으로 네. 구할 수 있죠? 네. 그러면 큰 것 5대 5분의 7은 얘는 밑변이죠? 5분의 7대 x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5분의 40, 25분의 49는 5x다. 그럼 x는 125분의 49. 아, 뭐 한 걸 봐요. 이렇게 하시면